엄마는 지금 뭐 하셔요? 일을? 네네, 피부 관리사요. 나 그냥 내거 찾아서 갈래. 이 소리 나와. 나 이제 자식도 다 키웠고, 나 이제는 내 자유를 위해서 가고 싶다. 그게 엄마 마음인 것 같아. 맞습니까? 근데 크게 뭐 그렇게 그거 하진 않고 모르겠어요. 남편 마음은 어떠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분이 겉도는 것 같아요. 가정하고 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랬어.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네네네네. 그 항상 그래서 뭐 그런갑다 하는 거지. 처음부터 다정다감하지는 속내도 그렇고, 않았어요. 서로 이제 1부터 10까지 서로 좀 맞추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말이 없어요. 말 없어요. 말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아, 그런갑다. 생각 맞아. 포기. 큰 딸은 큰 딸대로 또 쎄. 엄청 쎄. 얘는 머시마 사주야. 네. 근데 아들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근데 둘째는 둘째대로 또 만만치 않아. 이 집에 애들이 다 쎄네. 그러고 공덕도 만만치 않게 들였고. 주로 엄청 쎄다, 이집 식구들은. 선주 씨는 지금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네요. 지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부모님 돈만 있으면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리저리 하고, 이리저리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지금 딸하고의 자식들하고는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담화는 대주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합이 잘안 돼요. 느낌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따님 두 분하고 본인하고는 그래, 다 좋다. 오케이인데, 지만 딴 생각, 지만 딴 얘기.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그뭐 지금 이제 시어머니하고도 같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아이고, 있거든요. 대단하시네. 근데 뭐큰 풍파는 항상 있으니까 누구나 다 그래도 큰 풍파는 좀다 지나갔고 있어요. 지금은 안정권이라고 할순 없지만 그냥 예전에 비하면 그쵸, 좀 더. 그나마 좀 그래서 지금은 많은 것을 좀 내려놓고 근데 본인은 가슴에 상처받았잖아. 많이 받았잖아.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어쨌든 자식이 있으니까 근데 언니 말은 자식이라 하지만 나는 얘기를 아는 대로 할게. 너 외롭잖아. 너 외롭고 너 기댈 곳 없고 답답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 여기 맞아요. 병 들었단다. 언니 여기 병 들었다. 병자도 할머니가 갖고. 가슴 병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응? 내가 이 날까지 시집 와가지고, 이 가정 살리고, 내가 이 남편 보고, 자식 보고 살았다고 해도, 내가 내 자리가 없어요. 이 얘기가 나와요, 엄마들은 다 그렇지만. 근데 뭐 하려고 시집을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그래, 말이야. 지금에 뭐 돌이켜보면, 아, 새끼 빨리 키워놓으니까 편하긴 한데, 장단점은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미안한데, 언니, 언니는 밖에 남자 없어? 있지. 있어요. 네. 그게 잡혀. 있어. 나는 그게 지금 문제야. 그래서 언니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마음은 그분한테 다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남자분도 그냥 내가 보니까 서로 등을 찌고 있거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여. 나는 이혼해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전판에서는. 웬만하면 가정 살려갖고 살수 있는 방향. 왜냐면 자식들 인생도 있으니까. 꼭 여자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세요라고도 얘기를 하진 않아요. 얼마나 되셨어요, 만나신 분은? 한 4년? 오래 만나셨네. 네, 그냥 친구처럼 편하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언니가 모두 그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더 미칠 것 같은데 어떡해요? 뭐좀 그럴 수도 있죠. 조금 많이 의지하는 편이긴 하죠. 마음적으로는 그렇다 해서 그분이 언니 가정 막 깨트릴 만큼 위협적인 분도 아니야. 내가 보면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너 편하면 난 이해해줄게. 이런 식의 맞아요. 스타일이야. 네네, 맞아요. 물론 내가 그분 사주를 봤진 않지만 사람 봤을 때 남자가 네네, 맞아요. 보여. 근데 문제는 본인 남편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본인 남편도 다른 인연이 보여요. 네네. 알고 있죠. 뭐, 눈치지만. 제가 그냥 뭐, 느낌으로서. 그냥 무늬만 쇼윈도 부부 같다. 솔직히. 네.
그냥 정이 막내? 네. 막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막내가 크고 나면 네. 글쎄 아 근데 어쨌든 좀 위태롭다 뭐 이상한 뭐 그렇다 해서 도장 찍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올해는 뭐 서로 몰라 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고 서로 말 조심해야 되고 네. 잘못하면 너 뭐 너 각자끼리 간다 이 소리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딱 그 정점이 딱 중간에 서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니 올해 어떻게 사업하는 게 제가 보면 손노란 얘기는 안 나와. 아, 가져가시라고 얘기해. 아 그래요? 그 혼자 하시는 거 직원 있습니까? 아니 혼자예요. 혼자입니까? 네네. 근데 기아가 되고 지금 상황이 되면 직원 하나 뽑으라고 합니다. 있어야 네가 조금 얼매일 수도 있고 안 얼매일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있어야 같이 이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지금 잘 뽑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쭉 제가 보니까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죠. 그렇다 해서 못 벌었다고도 얘기 안 나와요. 네네. 내 생활할 정도까지는 다 돌아갔는데 메꾸고 살려고 하고 네, 그냥 맞아요. 남아서 내 통장이 쌓였다 이게 아니라서 그렇지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 할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얘기하셔. 근데 앞으로도 맞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리고 사실상 귀신 문제로 따지자면 연한 차 씨 집안에 문제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 집에 재앙바람도 들어오거든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삼신의 부정을 탔습니다. 삼신고가 있다 보니까 아랫배를 짓자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니까 그 재앙의 바람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아빠야 집안의 당대는 아니고 좀 위로 올라가면 누가 칠성 단지도 좀 모셔놓고 공덕을 드리던 집안인데 네. 그 세종이 없어지고 이런 바람들이 좀 들면서 내 조상 기운이 좀 흐트러진 건 있어요. 네. 그다 보니까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차라리 제이가 이 첫애가 이제 그거 됐으면 좋았을 건데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두 분이 더 끈끈해졌을 건데 내 사주에 뭔가 이게 한란이 들었는가 아가 딸로 태어나게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그런 풍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 다 하시는 일에는 지금 현재 뭐 이상 신호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 네. 뭐 간제 구설 이런 것도 안 보여. 수술도 안 보여. 다만에 이제 작년 수에는 이 아저씨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든 수는 맞았어요. 근데 엄마는 사실상 그까지 신경 쓰기에는 나도 내가 지금 마음에 여유가 맞아요. 없는데 내가 네 것까지 어찌 챙겨놓고 그냥 우리는 그냥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 본분만 지나고 차라리 그냥 의리로 살자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네네네. 동네 얘기 안 해요 서로. 안 해요. 아니, 각방은 안 쓰십니까? 각방 쓴 지 오래됐다. 아 맞죠. 네. 그렇게 보여요 현재. 네. 제가 해드릴 얘기는 올해는 무난하게 가긴 가는데 근데 아저씨가 돈 손실이 좀 있을까 손재가 좀 보여요. 아저씨가 남편분이 금전 손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 애기가 조금 두통인가 이제 머리 쪽인가 이렇게 좀 비치는 게 있는 거 보니까 건강, 네네. 신경성, 예민한 거 그런 네. 거 좀 보이고 물론 나이도 사춘기 나이기도 한데 네네. 좀 그런 게 보이고 이 두 분을 좀 조심시키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작은 애하고 대준님 두 분은 괜찮은데 이 둘이가 지금 올해 조금 때가 조금 사달이 보이니까 몸 다치거나 돈 나가거나 뭐 이런 거 시비수나 이런 거 좀 조심시키라고 그래요. 올해 해운이 이 두 분이 안 좋다고 네네네. 둘이는 괜찮다네 또 예,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사 가거나 뭐 당장 뭐 움직이거나 그런 것도 딱히 보이진 않고 네. 언니는 지금 뭐 손 터는 문서도 아니다. 네네. 지금 가지고 쭉 가야 돼. 네네. 올해는 2년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조금 더 내가 나은 삶으로 갈 것 같으면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지금 남 같다. 부분이 두 분이 들어와도. 우리가 돈 벌려면 저도 법당에 들어와 손님들한테 그러는데 일단 건강해야 되고요. 네, 맞아요. 두 번째는 가정이 단단해야 돼요. 지금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돈도 세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두 분이 지금 내가 말하잖아요. 이게 오늘 내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그냥 이미 남같이 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언니 또한 이제 애들이 어릴 때 이 아저씨한테 상당히 또 실망한 것도 네네. 없잖아. 있는 것 같아. 네. 거기서부터 본인이 벌써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풀어갖고 어디서부터 정점을 찾아서 이거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 해서 이분이 막 다가오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아니야. 아니야. 좀 섭섭한 게 아니라 개심함에 속상함에 좀 짜증남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이 아저씨를 생각하면은 언니 마음을 봤을 때 지금 그렇나? 물어보실 거 있어요?
크게 그것 말고는 인연은 아직 제가 보니까 흐트러지는 게 안 보여. 근데 내가 미안하지만 언니가 당장 마음을 적적하게 하려면 저희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참 이 영상이 나가는데도 부부가 너무 안 맞는데 어쨌든 본인들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가져가는데 이 진짜 둘이 못 살라는 사주면은 가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너 마음 풀어줄게 하고 바깥에 인연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게 내연남이고 내연녀가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런 처방들이 있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딱 중립인데 근데 안 해야 될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네네네, 복잡한 건데 그냥 딱 친구 그 이상 그 이하도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네네. 가면 가는갑다 오면 오는갑다 딱 본인 딱 그 정도만 네네네. 보세요. 지금 본인이 감정이 이 사람조차도 없으면 본인이 너무너무 미칠 정도로 힘들어진대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 아시고 막내딸 좀 조심시키라 합니다. 지금 올해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이제 내년이면 이제 고등학교로 가는데 어디로 네. 보냈으면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언니. 그래요. 학교는 그때 가서 다 들고 오세요. 어디 학교 갔으면 좋겠는지 뭐 할머니들이 꼽아줘요. 야, 요 네다섯 개 중에서 요 학교가 보인다 이러면 요 두 개 중에서 그래서 언니는 딴 거 모르겠다. 마음을 조금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이면 이제 4년 이제 졸업을 하기는 하는데 누가요? 저요. 아 네네네. 네네네. 그 졸업을 하는데 이거 하고 나서 뭐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게 나을지 하세요. 학업은 있습니다. 학업은 있어요. 네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석사 박사까지는 제가 석사 박사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언니 내 집에 어르신들 하는 말이 네 하고 싶은 거 해란다. 안 그러면 내 새끼 죽겠단다. 당신의 할머니가 자신이 없어. 욕심은 많은데 뭐라 하지 뭔가가 공부를 할 때는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성취감은 있잖아. 근데 언니 하란다. 하지 말란 얘기 안 한다. 그거라도 해야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내 고집을 세울 수 있는데 네 막말로 얘기해서 연한철 씨 집에 시집가고 네 얼마짜리 시를 대우받았노 이란다. 어? 네 무시 안 했나 이란다. 어? 개씨 같은 거 욕 나온다. 어? 저거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내 새끼 무시하노. 당신 할머니가 그런다. 난 몰라. 어? 개씨 같은 거. 난 욕 잘하니까 이해하세요. 너 할매도 나오고 해서 다투니까. 어? 저가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다. 내 새끼 때 핀잔 주고 내 새끼 구박하노. 어? 누가 이래 뭐라 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가슴에다가 응원을 찍어주고 앉아있노. 어? 원인 누구야? 시엄마야? 남편이야? 어? 둘 다 하겠지. 그래. 뭐 죽어들이 꽁짝짝 맛있는 거 처먹으러 내고 죽어들이 꽁짝짝. 뭐 마마 보이가. 이 씨발 새끼들이란데 이 할머니. 엄마 죄송합니다. 어? 몰라. 당신 신랑은 저거 엄마한테 잘한 줄 몰라도 너하고 너네 애기들한테 너무 소홀하다. 어? 속상하단다. 대단하다. 20년 넘게 참고 산다는 게. 어? 도장 찍고 나온 아들 수두룩 빽빽한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네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하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래. 나 방해하지 않을게. 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 집 어르신 말이야. 친정 어르신 말이야. 네. 아시겠어요? 네. 도장 찍어도 암만 안 한대. 어? 이 할머니가. 어? 그래. 마음 같아서는 다 때려치우고 던져놓고 나고 싶은 게 골백번도 더 들었는데. 어? 몰라. 당신 시어머니도 참 성질이 뭐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다. 근데 이제 같은 여자로서 보면 불쌍하지. 불쌍하고 한데 그 이제 시어머니를 보면은 조금 그가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가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또 막 그래 무섭던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더라고. 당연하죠. 시간 지나면. 지금도 그래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잊혀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언니 또. 아직 젊단다. 할매가 젊은데 아직 네 손 놓지 마라. 네 이 40대 이 고낸 이 시간이 나중에는 40대 말부터 사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50대부터는 본인 길이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용기 가지세요. 네네네.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그 밖에 없다. 차라리 본인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건 남자로 못 태어나게 더 화근이지 그치?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